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가 적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기무사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부터는 민군 합동수사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민간인 신분인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내란 음모 등의 혐의가 적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규명을 위해 꾸려지는 민군 합동수사단은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한민구 전 장관을 포함한 민간인 신분은 검찰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은 군이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노만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약 16명으로 구성되며 군 특수단도 같은 규모로 구성됩니다. 이에 앞서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TF요원 15명의 과천기무사령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10여 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물은 박스 7개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 관련 자료였습니다. 특수단은 이들 자료를 분석하고 장성급으로는 처음으로 기우진 기무사 5처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기처장은 최근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67쪽짜리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 자료의 작성 책임자였습니다. 특수단은 이 세부 자료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고 누구에게 보고됐으며 어디까지 전파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